모시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뭐 긴 설명하지 않고 바로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HERO 그리고 GOT7의 뱀뱀, 게다가 영웅까지 이 세 명의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뮤직비디오인 스컬? 스컬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미 티저 영상부터도, 그리고 제가 많은 태국의 이제 뭐 힙합 관련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도 이미 이 세 명이 작업한다는 소식이 오래전부터 뉴스가 났고 굉장히 화제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뱀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갓세븐의 멤버기도 하지만 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인기가 정말 많은 멤버로 알고 있거든요. 태국인인 것도 있지만 뱀뱀과 F-HERO의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도 제가 시청했던 Do You라는 곡에서도 한번 맞춘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로듀서도 유유의 곡을 만든 프로듀서가 작업을 했습니다. 킬로키즈가 있고, 그리고 머니 에브리데이, 게다가 이제 편곡에는 니노까지 참여한 것으로 여기 크레딧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비디오를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못 봤어요. 풀 버전으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바이브인지를 좀 제대로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F-HERO, 뱀뱀, 그리고 영엄이 함께한 스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굉장히 트렌디한 사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대로네요. 재밌는 점은 뱀뱀이 좀 힙합 음악에 관심이 많은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듬이 되게 속도감이 있네요. 약간 그런 바이브 있죠. 가사의 내용이 자신의 어떤 슈퍼카를 타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Catch me if you can. 훅이 좋다. Catch me on a low line. Okay. Catch me on a low. 저는 이 형님이 이렇게 팝 음악 같은 비트에 랩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었지만 이 형의 래핑이나 이런 게 잘 살려면은 확실히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비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역시 이 형님의 그런 랩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 야, 좋다 좋다. 저는 영웅의 파트도 굉장히 기대돼요. 요즘에 제가 영웅의 라이브 퍼포먼스나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태국 힙합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탑 래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의 영웅과는 달라 좀 여유가 있어 보여. 좋다. 오랜만에 싱잉 랩 없이 그냥 영엄의 그냥 베이직한 그 랩 듣는 게 너무 좋네. 뱀뱀 목소리는 굉장히 훅을 맞기에 딱 좋은 것 같아. 듣기에 딱 시원시원하게 들려요. 확실히 이 스컬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려면은 운전하면서 질주하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 목소리가 시원해. 스컬 스컬 스컬.
저는 솔직히 뱀뱀이 이렇게 랩하는 벌스를 제대로 듣는 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막 갓세븐 같은 아이돌 음악들에 관심이 그렇게 있던 편이 아니라서 좀 신선하다. 입에 짝짝 붙네. 스컬 하는 부분 있죠. 굉장히 돈이 될 만한 국가사인 것 같아요.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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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me on the low line.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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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me on the low. 트렌디합니다. 좋네요. 예전에 두유 같으면 좀 R&B 같은 느낌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힙합이네. 잘 봤습니다. 하이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의 CEO, 빅버스인 우리 F히어로 형님이 또 간만에 큰 폭탄 같은 음악을 하나 이렇게 드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특히 태국 힙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하고 있는 기둥 같은 래퍼들이잖아요. F히어로, 영어, 그리고 여기에 갓세븐의 뱀뱀까지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곡이 괜찮아요.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을 찾으려고 했다면은 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좀 트랙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기 아주 칠하게 듣기에 좋은 곡 같았다 라는 거. 특히 저는 뱀뱀의 랩벌스를 이렇게 듣는 거는, 아마 제대로 듣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네. 목소리가 일단 시원시원해가지고 이 자동차에 관련된 이 주제가 있는 곡을 표현할 때는 좀 시원한 느낌의 보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리고 F히어로 형님은 플로우가 역시 여전히 묵직하고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영웅은 싱잉 랩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클래식한 랩을, 베이직한 랩을 했잖아요. 저는 영웜의 그 예전 막 랩이즈 나와에서 랩 배틀 할 때의 그런 영웜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는 영웜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곡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